고금리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반등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상환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대비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1137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2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 대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09년 6월 통계가 시작된 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